두 번째 게임은 메이즈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미로를 찾아가는 게임이죠.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거는 자동차 경주를 위한 만들어진 미로는 아닙니다만은 참조를 위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트랙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좀 했었죠. 그러니까 뭐 에이스타 설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설칭 알고리즘이 있었잖아요. 그 서칭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임이죠. 상당히 좀 트랙이 좀 커야 되는데 장소는 알뜰르 비행장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90%입니다. 왜냐니까 일단 넓고 그리고 사용이 용이한 상태이니까 그렇죠. 알뜰르 비행장은 어디냐면은 이게 제주도에 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제일 남쪽 그러니까 마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마라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기 위한 선착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죠. 제주 공항에서 내려서 해안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거의 1시간 남짓을 오시면은 여기가 알뜰르 비행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1시간 거리라면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제주도 내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라고 볼수 있죠. 저희가 이곳을 장소로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넓고 쾌적하고 그리고 참가자들의 숙소를 마련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장소라서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행할 거고 지금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메이즈 자체는 이 모양과는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식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목들을 공부를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를 해왔었죠.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이 미로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스스로 판단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제입니다.